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던워크 코파일럿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최정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을 주셨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파일럿은 사전적으로는 구조조종사죠.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은 여러분들의 디지털 업무를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든든한 AI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으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팀즈 이런 오피스 앱을 말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에 코파일럿을 곁들인 서비스로 정확한 명칭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입니다. 저는 워드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미팅하기 전에 아이디어 준비하는데 코파일럿을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덕분에 칼퇴하는 날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저는 코파일럿인 아웃룩에 있는 메일 초안 작성 기능, 그리고 메일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가장 많이 씁니다. 외근이나 휴가를 다녀오면 수십, 수백 통의 메일이 쌓여있는데 단 몇 분 만에 그런 메일들의 내용을 캐치업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현재 포춘 500대 기업의 60%가 이미 코파일럿을 도입해서 활용 중이고요. 국내의 많은 기업들도 코파일럿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고객의 데이터와 프롬프트, 그리고 그 프롬프트로부터 얻은 출력물을 테넌트 외부 공간에는 절대 저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들을 AI 모델의 개발이나 개선을 위해 활용하지도 않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코파일럿이 사실 심리적인 위로도 잘 해줍니다. 기분 전환을 위한 농담을 해줘 이렇게 물어보면 코파일럿이 아주 재미있는 농담을 들려줄 겁니다. 예를 들면 회의에 늦게 참석했을 때 코파일럿이 진행된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회의가 끝났을 때 회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주거나 회의에서 도출된 투두 아이템이나 액션 아이템들을 쉽게 뽑아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든든한 에이스 팀원과 같이 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팀들을 잘 활용하시는 유저분들이라면 코파일럿 구독을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생성형 AI와는 달리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딱 붙어있다는 점입니다. 찰떡같이 붙어있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업무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코파일럿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도 일잘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맥북에서도 완벽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독립형 앱은 존재하지 않지만 웹브라우저를 통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에서 코파일럿 기능이 완벽하게 동작을 합니다. 웹앱으로 코파일럿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저희 MS 코리아 유튜브 채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영상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쉽고 간편한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MS 코리아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의 요금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용과 기업용이 있는데요. 하단 본문 링크에 접속하셔서 목적에 맞는 구독 형태를 선택해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가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절약한 시간과 노력을 더 중요한 일에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엑셀 코파일럿의 한글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자, 이제 더 똑똑해진 코파일럿에게 복잡한 수식과 복잡한 데이터의 분석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에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